네가 싫어도 돈벼락 맞는 장이야 이 소리야. 그리 되면 된다고.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야. 아무데나 그냥 둔대. 돈 되면 터져. 반갑습니다. 12월 20일 일요일 합동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장이 아주 큰 장이 온걸 알고 계세요? 네, 내가 몇년 동안 홍보했던 큰 장, 큰 장이 왔습니다. F좌파는 MBC도 출연하고, KBS도 출연하고, SBS, CNBC에서 전문가 활동하고, 한국경제TV에서도 전문가 활동했고요. MTN에서도 전문가 활동을 좀 했습니다. 네. 40년 주식 투자하고 알게 된 실패 없는 투자법 강의를 오늘 하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막 손절하고 주식이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은 바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주는 강의가 될 거예요. 아셨죠? 부자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꼭 듣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40년 주식에서 알게 된 부자 아빠의 노하우, 손절 없이 종잣돈도 필요 없어요. 돈이 많다고 주식시장에서 부자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연구해봤더니 돈이 많아도 주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수업료예요. 다 꼬라박아.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작은 금액으로 시작을 하세요. 주식이라는 머니 게임에 초보자가 많이 가진다고 지가 돈을 따나? 못 따죠. 그죠? 결국 복리효과예요. 복리효과. 무슨 얘기냐면 매일경제에 난 신문에 보니까 연말에 사서 3년씩 보유했을 때 아파트, 서울 아파트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했어요. 서울 아파트 종합지수 삼성전자. 86년 이후에는 서울 아파트가 약 20.35% 올랐고, 종합지수는 26% 올랐고, 3년 보유했을 때 삼성전자는 100% 올랐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종합지수라는 코덱스 200 사도 이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는 부동산이 18%, 그 다음에 종합지수는 31%, 삼성전자는 65%가 올랐어요. 부동산 하실 거예요? 그 다음 2010년 이후는 서울 아파트는 9.65% 올랐고요. 그 다음에 종합지수는 6.18%, 삼성전자는 47%. 근데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종목으로 비교했는데, 이베스트 증권에서 서치한 거예요.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해놨던 그 쉘셔교나 이런 걸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양도소득세 내야 되고 보유세 이런 게 고민되는 분들은 자산을 좀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를 했으니까 삼성전자가 뭐 그렇게 수익률 많이 나는 종목이 아니에요. 급등 종목이 아님에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기는 거니까 급등도 잡을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가치 투자를 공부해야 돼, 가치 투자. 책, 좋은 선생들의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죠? 좋은 선생을 찾아야 돼. 잘못된 선생을 찾으면 안 돼. 그래서 좋은 선생을 내가 많이 찾아줄 거야, 앞으로. 그래서 부자아빠의 88TV에 투자 전략에다가 좋은 선생들을 내가 안내하려고. 88TV 투자 전략, 부자아빠 글 쓰는 데 방이 있어요. 거기서 찾아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가치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책을 좀 읽어야 되겠죠. 그 부자아빠가 추천하는 책도 다음 카페에 다 올려놨으니까. 부자아빠 주식학교 카페에서 찾아서 보시면 돼. 다 공짜야. 주식 투자는 공짜만 잘 이용해도 부자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치 투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건 조금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도자기를 잘 굴려면 어떻게 꿔야지? 요리를 잘라면 어떻게 해야지? 부동산도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어려워요. 그 대신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그거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아까 보면 삼성전자가 이게 사실은 저 80년대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은 1500배 이상 먹었어. 1500배. 그럼 여러분 1억짜리 강남의 아파트가 80년대 사놓은 게 1000억이 됐습니까? 1000억 안 됐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1000억이 됐어요. 1억을 사놨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이해가셔요? 그리고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때고 사서 그냥 모으면 돼.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잖아. 근데 뭐가 두려운 건데? 삼성전자가 부동산보다 더 안전해요. 근데 더 안전한 것도, 이 삼성전자하고도 더 안전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내가 다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치 투자를 공부하고, 가치 투자를 찾기 위해서 좋은 유튜브 강의 선생님들 전 찾아가지고 들으면 되겠죠. 그 여러분이 잘못 찾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건 나같이 주식 투자 한 40년 해야 알아요. 쫙 보면 알아요. 아, 이 강의는 개인 투자가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다. 이 강의는 아무 쓸데없는 강의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미국 주식 얘기 많이 하면서 미국 ETF 얘기하면은 하수들이야. 잘 들어봐. 2008년 줄 서가지고 펀드 들었던 게 어디 나라 펀드 들었죠?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떠들고 줄 서서 펀드 가입하면 그 펀드 상투야. 중국이잖아. 줄 서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인터넷에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중국. 그리고 다 폭락 닫죠. 여기도 아마 중국 주식을 다친 사람들 이번에 미국 주식에 다칩니다. 이미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이미 손실 많이 났을 거예요. 환율은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오래 갑니다.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다 떨어졌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환율이 방향을 잡으면 환율은 주식과 같이 큰 덩어리거든요.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아주 오래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자, 월봉으로 볼까요? IMF 때 그리고 미국 버블 나서 미국 IT 버블 나고 상투 치고 나서 미국 상투 치고 나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달러 대비 우리나라 돈이 조금만 줘도 되면 우리나라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언제까지? 2008년 초까지, 2007년 10월까지는 우리나라 돈이 약 7, 8년간 가치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요만큼 했는데 약간 이제 반등할 수도 있죠. 이렇게 반등했다가 갈 수도 있지만 긴 축을 보면 아직 멀었다. 달러의 한 방향은 이미 나왔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미국 달러 산 사람들은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왜? 원화 갔다가 여기 3월달 고점에서 전부 유튜브 보고 이거 샀잖아요. 그러니 그 쪽꼭지에서 산 거야. 달러를. 달러 마냥 쪄가지고 연준에서 썼으니 그게 돈 가치가 있어? 돈의 가치가 없어서 지금 한국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이 올 때는 보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 방향과 주가가 같이 간다고. 주가가 2001년 때부터 바닥을 잡고 나서 2008년까지 종합지수를 보면 이제 답이 나와. 자, 2003년이 어디냐? 주가는 그 전에 벌써 IMF 때 달러가 가장 비쌌을 때야. 그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 주가는 우상향하죠. 언제까지 갔습니까? 2007년 10월까지 주가는 우상향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주가 조정하고 달러도 조정하겠지만 앞으로 우상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은 무지하게 무서운 장이 왔다. 그래서 달러에서 먹고 주식에서 먹는 거예요. 자, 월가에 있는 큰 손들은 달러에서 먹고 두 가지에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사죠? 그 나라 돈이 몰려오면 그 나라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나라 주식들이 올라감으로써 이중으로 먹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공부 중요한 겁니다. 가치를 공부하고 이런 역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선생을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제 강의와 제 투자 전략 많이 보시면 여러분. 자, 성공한 투자자를 찾아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커닝해라. 내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공부 지진이 못하는 놈이 동창이 있어요. 근데 사회 나와서는요, 걔가 제거 부자예요. 여러분 동창도 있을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사회 나와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거는 컨닝구를 잘해야 돼요. 누가 부동산으로 부자 되면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형님 술 한잔 살게요 하면서 자꾸 친구 만들고 인맥을 만들어야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 찾고 형님, 동생 하면서 가서 술 사주고 자꾸 만나야죠. 산에도 가고 등산도 가고 그 인맥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 사람 계좌에 뭘 가지고 있는지 컨닝구 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는 거는요, 컨닝이에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은요, 그 노하우는 있거든요. 그거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컨닝이에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것들이 사회에 나오면 부자 되는 게 컨닝은 원래 걔들이 잘했잖아요. 공감하시죠?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시키지 마세요. 운동하고 건전한 정신, 인간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인맥을 잘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밥 사줘야 돼요. 나중에 내가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하면 걔들 데려다가 격리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격리. 전무시키고. 해외 수출하고 하면 걔들이 영어 잘하니까 걔들 시키면 되거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찾고 커닝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쉽죠. 부자 되기. 지난번 내가 12월 2일날 수요일 강의에서 금고의 현금권에서 이런 주식 사라고 할 때 그 주식이 뭔지 알아요? 한국전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바이두.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이 20이에요. 이 주식들 한번 쳐볼까요? 얼마나 간다? 간단히 한 번씩만 쳐보가자고. 삼성전자는 칠 것도 없고 하이닉스가 그날 양선이 금디칸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나라면 이거 사겄다. 이런 거를 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런데 계속 올라가죠? 안 빠지죠? 지랄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그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얘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예탁금이 많아지면 아직 못 간 무거운 종목이 간다 했어 안 했어? 그날이 언제냐면 요날이야 요날. 그날 분명히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예탁금이 많이 들어오면 무거운 종목도 간다. 자, 두 가지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번 장에 무서운 걸 느껴야 돼요. 하이닉스가 갭갭 날아가죠. 무서워 안 무서워? 이 무거운 시가총액 이 종목이 팡팡팡 날아가는 거야. 이게 급등주 아니야? 한국전력이 이렇게만 날아가도 되는 거야 이거? 그리고 삼성전기 우선주 같은 거 뻥뻥뻥 날아간 거 보라고. 바이두 중국 주식 바이두도 가 쳐봐. 그리고 나서 다들 사게 해놓고 내가 이날 샀어. 종목 선물로 맞나 안 맞나 보자. 맞나 안 맞나. 아빠 강의 속에는 보물, 황금 보물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그랬더니 제일 위에 한국전력 이게 500주가 종목 선물에서는 5000주예요. 예, 딱 이틀 됐는데 2390만원 먹었네. 이게 트레이딩이라는 거예요. 수수료를 안 내고 세금이 없잖아. 세금이 5000주를 500주만 사면 되니까 10주를 한 주만 사니까 이거는 25만원 세금이 없죠. 그 다음에 10주를 한 주씩 사니까 수수료도 싸죠. 끝내주는 거잖아요. 강세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푸트 매도했죠. 매도했더니 어때요? 돈 돼요 안 돼요? 돈 되죠. 바로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얘기하고 그 종목을 지가 사봐야 돼. 안티프레지레 있잖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아무 책임도 안 진다고. 네가 어떤 시장이 강하다고 얘기하면 풋옵션을 때려보던가 종목을 네가 세다고 얘기한 종목을 사가지고 네가 먹어봐. 너는 매매 안 하고 틀렸을 때는 애들만 손해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 읽고 투자 모임에 나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투자 모임에 못 나가더라도 유튜브 같은데 또는 이렇게 오늘같이 오프라인 강의 날 때 많이 가보세요. 듣다 보면은 이분 강의는 많이 들어야 되겠다. 이분 강의는 아니다가 나올 거예요. 뭐 손절매 얘기하고 아침에 나가서 사고 그건 다 아니야. 그건 주식은 사서 그냥 묻으면 돼. 그 손절이 무슨 손절이야. SC 엔지니어링이 요번에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80% 빠졌어. 지금 이제 몇백 프로 올랐어. SC 엔지니어링. 해프닝 계좌가 다 있어. 에이,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건 삼성 전기 우선주네요. 그렇게 모아간 거야, 지금 이게. 우리 크롭이 계속 모아간 거야. 근데 삼성 전기 우선주가 막 이렇게 갭으로 막 날아다녀. 이게 무서운 장이 온 거예요. 이런 장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써도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장. 제시리버가 얘기했죠. 폭풍우가 쏟아지는 날 우산 써도 아무 소용없다. 너 비를 맞는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네가 싫어도 돈벼락 맞는 장이야, 이 소리야. 들이대면 된다고. 얻다가 잔재주 부리마 급등주 테마주 그런 거 사지 말라고. 정치 테마주 그런데 지금 내가 보여준 종목이 다 뭐야? 여러분도 다 아는 그냥 상식적인 우량주야.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야. 아무데나 그냥 든대. 돈 되면 터져. 머리 쓰지 마. 주식은 머리 쓰는 게 아니야. 그래서 40년 공부하면 보여. 내가 생각엔 한 30년만 공부하면 노후에 돈 걱정 없어. 그냥 조금씩만 그냥 얻어먹으면 돼. 자, 네 번째. 우량주에 투자하고 손절하지 마라. 떨어지면 더 물타고 또 물타고 떨어지는 칼날을 막 잡아야 돼. 그리고 적립식으로 모아가야죠. 여러분들은 모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자 되는 데는요, 모아가는 거예요. 자, 한국전력도 아무 때가 모아도 부자 됩니다. 근데 어디서 모아야 돼요? 하단부에서 모아야죠, 하단부에서. 하단부에서만 모으면 다 부자 돼요. 그리고 많이 먹고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요. 가치 투자는 언제 사요? 가치에 비해 저평가 될 때 사고 고평가 되고 파는 거야. 근데 그림이 차트가 이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림이 말을 하잖아. 야 멀어. 너무 들어왔어. 너무. 시장이 나빠. 멀어. 그게 가치 투자되는 거니까 10%만 먹으면 팔더라고 바닥에 사가지고. 근데 한국전력도 바닥에 사면 몇 프로를 먹게 되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2만 원이죠. 여기가 얼마입니까? 6만 원이에요. 최소한도 200%, 300%. 200%면요. 지금 0.8% 이자예요. 200년 이자예요. 이건 수익이 그렇게 큰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손절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종목을 하나 더 보면 삼성전자 봤죠? 그 다음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손절할 필요는 뭐 있어요? 계속 모아가면 되죠. 뭐 여기 2천원 하다가 5천원 하다가 그러면 계속 모아가면 되는 거야. 2000원대부터 막 모으다가 떨어지면 또 계속 모아가서도 지금 뭐야? 11만원이네? 조정할 때마다 여러분은 더 싸게 사니까 나빠요? 좋아요? 모아가야 되는데, 월급 받으면 더 사야 되는데, 떨어질 때가 더 사긴 너무 좋잖아요. 맞죠? 자, 금액이 돈이 적은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걸 사모아. 아니면 이렇게 멀면 사지 마.
멀면 사지 말라고, 사지 마. 돈 계속 적립식으로 저축에다가 막 쏟아지면, 이번에 코로나 같이 쏟아지면 들어가서 그냥 왕창 질러버려. 떨어지면 더 질러. 은혜 받았죠. 삼성이자 아무데고 물려. 그냥 계속 모아가. 한 달에 10만원씩만 모아가면 여러분 노후는 끝나. 하루에 만원씩만 모아봐. 커피 안 먹고 막걸리 안 먹고 만원씩만 모으라고. 월 30만원이야. 아까 삼성이 1000배가, 1700배 갔거든요. 700 떼어버리고 1000배만 먹자고. 모아만 가세요. 좋은 우량주는 제가 계속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때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은 모으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 부자 된 거예요. 맞아 틀려? 박수 쳐요. 여러분 다 부자입니다. 주님 알아? 주님? 구루주자가 잘 보면 십자가가 두 개 들었어 이 안에. 그래서 구루주자가 이 잘 보면 나무 목자가 두 개 들었잖아요. 열 십자가 두 개 들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사업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주식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믿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전문가잖아요. 다음 카페 가보세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17만 명이가 있을 거예요. 2003년부터 내가 지금 거기서 투자자를 위해서 봉사했어요. 남아공 오래된 카페 있나 보세요. 2003년에. 그 다음에 여러분 동영상 이런 거 꼭 보세요. 유튜브에 가면 10개명 있죠. 부자 아빠 10개명. 이거를 잘 달달 외우고 자녀들한테 다 퍼서 주세요. 오늘 강의도 자녀들한테 꼭 유튜브로 보내세요. 애들이 다 부자 됩니다. 아셨어요? 저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SC 엔지니어링 한번 보여주고요. SK 케미칼 같은 거. 주식을 40년 하면요. 이런 종목들이 보여요. SK 케미칼 우선주는 600% 나왔죠. SC 엔지니어링 224%죠. 이거 마이너스 80% 나왔던 거예요. 손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손절하지 마세요. SK 케미칼 우선주 200주 샀어요. 약 500만 원씩 샀는데요. 이익금이 1600만 원이에요. 바로 이게 주식 투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SC 엔지니어링 한번 볼까요? 자, 손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마 여기 옷 샀어요. 여기 옷 샀는데 이게 막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이게 80% 손절 나는. 근데 지금 올라와서 200% 먹었잖아요. 손절할 필요 없어요. 좋은 주식은 다 살아 돌아와요. 자, 그럼 뭐냐? 부동산 사가지고 손절하는 거 봤어요? 경기가 나쁘면 그냥 살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배당도 주고 다 하니까 그냥 사세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그렇게 고생시킨 놈은 이렇게 상한가로 막 급등이 나와. 줄상 먹어봤어? 여러분 줄상 먹어봤냐고요. 야,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공장장님한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자, 오늘 좀 30분이 좀 짧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서요. 예, 좋은 말씀들을 많이 압축해서 해주셨는데, 아빠님이 더 많은 것을 또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지난 수요일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수요일 강의 가서 다시 한번 또 듣고 하시고요. 자, 부자파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